이거는 다이소에서 뭐 이것저것 사왔죠? 입맛이 없어서 사왔어요. 이거는 우거지 된장국이라고 하네요.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그냥 심심하게 먹을만 해요. 건더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러시면 그냥 맹물 먹는 맛이다. 그쵸? 근데 약간 느낌이 난다 정도. 건더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먹은 건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거는 이제 스프 형태였는데 이렇게 건더기가 아니라 그쵸? 이 가루 형태였는데 이게 뭐 건더기 있네요. 잘하면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매콤 불닭 볶음. 매콤한 게 좋죠. 요즘 이제 매콤한 거에 꽂혀서. 그리고 엄마표 이제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겠죠? 이거는 컵에다 하면 돼요. 이렇게 컵에다 하면 되고 쭉 해보겠습니다. 지금 얹혀놓고 대충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 김밥을 좀 먹었어요. 제가 김밥 먹었는데 김밥은 양이 안 차죠? 양이 안 차서 먹어야겠죠?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영양제를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이제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쵸?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어디? 또 이런 거 보면 물의 양 같은 것들 이제 잘 표현하면 되는데 170이라고 하네요. 170이면 이제 이 정도? 이제 커피 한 잔? 커피 한잔 정도의 물인 거죠. 여기다 이제 10초 동안 이제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건더기가 약간 그래도 있네요. 그 스프 형태로 돼 있는 가루 형태보다는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죠?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마음에 들지. 한국 사람들은 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건더기도 그렇죠? 있어야지 이제 좀 좋아하지. 이제 가루로 돼 있으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로 돼 있으면 괜찮은 거죠? 제 방송을 보고서 이제 개발자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손 비니까 제발 이것 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지 말고 이 뭐지? 종이로, 아 종이 아니라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이 철이 아니라 다른 금속이 아니라 손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전 따게 이제 지금 만드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손이 많이 빈다고 해요. 특히 여성들은 이제 이게 연약하고 피부가 더 연약하고 이제 다룰지 모르잖아요. 근데 좀 그래요. 이 원래 자체가 이제 군인용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못 사는 나라니까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일단 먹으면 되겠죠? 일단 먹으면 되고 좀짠 건데 그쵸? 다 음식이 짜죠? 이렇게 먹으면 안 좋다. 그쵸? 근데 제 음식에는 먹방은 원래 짜지 않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짠걸 먹어줘도 상관없는데 계속 이렇게 먹으면 안 좋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시지 마시고 가끔씩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니까 짠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루인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짜게 먹을까 말까니까 또 이제 이거 방송 보고 아 군침이 당기는데 그러고 맨날 먹으면 이제 고혈압 걸려 죽는 거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짠게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짠게 땡길 때는 먹어야죠. 별거 없더라고요. 짠게 땡길 때는 짠걸 먹어줘야 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짠거 많이 드시면 진짜 건강 안 좋으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무지하죠. 무지해서 이제 짠 거를 보관을 잘 못하니까 저희 냉장고를 개발 못해서 그쵸?
근데 지금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먹기 때문에 소금 많이 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딱 하나 올려서 먹는 그 맛. 이게 짠듯하면서도 달콤하고 그런 맛이에요. 이걸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쵸? 그리고 이거 엄마가 직접 손으로 담가주시면, 그쵸? 위생적으로 이제 진짜 맛있단 말이죠. 이제 된장국도 됐네요. 우거지 된장국. 냄새를 맡아볼까요? 냄새는 좀안 진해요. 우거지 냄새가 많이 나진 않아요. 먹기는 편해요. 우거지는 이제 우거지 줄기가 있어서 먹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슬라이스 해놔서 편하네요. 괜찮네, 맛은. 약간 싱겁기도 한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딱 알맞는 거예요. 싱겁게 먹어야지 건강에 좋아요. 맛이 나니까. 일단, 맛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맛이 나면서 싱거운 거니까 완벽해요. 딱 좋아. 이제 이거는 치킨? 매운 치킨?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이유가 약간 방부제 맛이 나면서, 그쵸? 그리고 이게 단점이 뭘까요?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쵸? 오늘 제가 만약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쵸? 따뜻하게 하겠죠? 이거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죠? 음식을 먹을 때 물을 항상 같이 드세요. 이게 짠 음식을 먹고서는 물을 안 먹고 먹으면 위에 자극이 가죠.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죠. 결론은 그거야. 위염이 생기고 짜니까 입에서도 짠데 위에는 안 짜겠어요? 이것도 짜지, 이것도 짜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식탁은 소금 천재예요. 근데 저희 나라보다 더 짜게 먹는 나라도 있대요. 소금을 때려 넣더만 그 나라는 그냥 음식을 할때 소금을 아예 때려 넣어. 그러니까 그게 입맛도 입맛이지만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먹어야지만 되는 문화가 된 거죠, 형성된 거지. 그 문화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뭐냐, 저희 나라도 팁을 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꿨죠. 팁을 안 주는 걸로. 그런 것처럼
확실히 한 번에 밖을 바꿔야 되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는. 와우, 짜.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반찬은 조금 들어, 그렇죠? 반찬은 조금 있는데 밥을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지. 짠맛의 음식을 먹으니까 영양 가치가 없어서 몸은 어떻게 된다? 혹사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막 고기를 찾는 거야. 몸이 막 혹사당하니까, 그렇죠? 결론 그거예요. 악순환의 반복. 막 고기를 먹는 거야. 고기를 해결이 되나? 골고루 먹어야지, 그렇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응? 몸 좋아지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대. 그렇죠? 생선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짠거잘 먹는데. 그러면 자랑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짠거잘 먹으면 지금 괜찮아. 근데 무감각한 거야. 시간이 지나잖아요. 고혈압에 걸리죠. 결론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짠거잘 먹는 사람은 지금은 괜찮은데 먼 미래에 고혈압 환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잘 먹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잘한다는 걸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런 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식사를 했는데 짠걸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짜네요. 깻잎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조절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짜서. 이거 짜 사실 약간 먹곤 싶었는데 이렇게 짜게 될지는 몰랐네요. 조합해 놓으니까 너무 짜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반찬은 이렇게 섞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짠걸 먹으면 못 먹겠어. 너무 짜서. 이것도 짜지, 이것도 짜지, 이것도.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짜게 느껴져요. 고혈압이 높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제 고혈압이 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혈압 관련해서 안 좋을 때, 그때 짠 거가 더 짜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짜다 생각하면 드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걸리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 때잘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짜네요, 오늘은. 건강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 이것저것 저 사왔는데 오늘은 망했네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좀제 먹다 보니까 짠걸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김밥도 먹은 데다가, 그렇죠?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절대로 짜게 드시지 마세요. 짜게 드시지 말고 너무 달게도 먹지 말고, 그렇죠? 적당하게. 생선이 가장 좋죠? 생선이 가장 좋고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